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 역시 그렇다. 누군가 걸었던 길을 되짚어본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와 꿈꾸었던 미래를 만나는 일이다. 그래서 떠나보기로 했다. 100년 전 당신이 걸었던 길 위로 20대 청춘 노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아, 게스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어요. 와~ 당군 이래 최고 스펙 지금 현재 20대가 아닌가. 요즘 20대로 살아가기 어떠세요? 막 선배들이랑 주변 친구들 보면은 아직도 막 준비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어서 20대 취준생들은 한없이 약자인 것 같아요. 뭐 흑수저 금수저는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우선 출발선이 다르면은 도착을 못 따라가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 게스트 중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한 분 계세요. 요즘 헬조선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 100년 전은 지금보다 더 헬조선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헬이든 헬분이든 어쨌든 한국 우리나라잖아요. 100년 전에도 20대 청춘들도 다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가로 나가고 이 고민이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들다고 말한다. 모두가 좋은 세상을 꿈꾼다. 그런 우리에게 100년 전 과거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조부님 되시고 이가희 씨가 저희 엄마신데 엄마의 아버지가 이상설 선생님이시고 네, 그렇게 영광스럽게 태어났어요. 이상설 선생 외손녀분께서 함께 오 계십니다. 이현원 여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것은 낯선 풍경이었다. 100년 전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니.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흘러간 시간의 강물 저편에서 한 사람이 걸었던 길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의 길은 무엇을 향해서 난 것이었을까? 손녀라고 해도 외할아버지의 추억은 없다. 37살의 이상설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망명길에 올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보제 선생님하고는 그러니까 삼남매를 두셨는데 거기에 이가희 씨가 저희 엄마시고 막내딸이시고 이현원 여사에게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깃든 수당고택. 먼 걸음 오셨습니다. 네. 아드님은 봤는데 네. 손자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길을 떠난 아버지는 자식의 곁을 지켜줄 수 없었기에 두고 온 막내딸은 더욱 애틋한 존재였으리라. 그래서였을까. 이상설은 임종이 다가오자 유언처럼 딸의 혼사를 당부했다. 슬픈 강가에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네 아우 있는가? 예. 그러니까 내 둘째 딸하고 결혼시키게. 그래서 그 유언에 이제 의해서 내 작은 아버지가 이제 이상설 선생의 둘째 사유가 된 거죠. 내가 해방을 못 보고 죽으니 내 저작물은 다 태워라. 그래서 그런 작품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일을 맡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태우다 보니까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학문 공부한다고 빼놓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남았고. 나는 할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음이 찐하고 정말 눈물까지도 나올 정도로. 여기는 또 논, 징변. 사진 한 장, 옷가지 하나도 가족에게 전하지 않았던 이상설. 기적처럼 전해진 유고들은 말한다. 그가 독립운동가이기 이전에 수학, 화학, 물리학, 법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근대 학문을 연구한 학자였다는 것을. 처음 보는 한자 수학책인데 수리에 궁금하게 생긴 그림들이 나와서 알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알고 싶은 것만 알고 하는데 근데 그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자신이 다 자기 걸로 만들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구한 말, 조선의 천재로 불릴 정도로 신구 학문을 모두 섭렵했던 이상설. 좋아하는 책 속에 묻혀 학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건만 그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 망명길에 오른다. 그는 왜 떠나야만 했을까? 그 시작엔 중명전에서의 그날이 있다. 중명전은 1905년 11월. 을사 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통안의 장소. 대한제국의 좌절과 고난이 시작된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운 일본은 군대로 군궐을 포위한 뒤 총칼의 위협 속에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반대하는 대신들은 납치하거나 감금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슬픈 역사의 장소구나. 되게 무력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나를 포함한 이 나라도 무력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분통 터지고 애통하고. 대한제국의 관료로서 일본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한 이상설은 곧바로 을사늑약 파기를 위한 상소투쟁에 나섰다. 불붙은 민심은 전국적인 집단 상소와 반대 시위로 번졌고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등은 자결 순국으로 항의했다. 이상설도 종로의 집회 현장에서 자결을 시도했다. 100년이 지난 오늘 변한 것은 무엇일까? 더 높아지고 더 번듯해진 이 거리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일까?
자결을 시도했던 종로 거리를 뒤로하고 이상설은 망명길에 올랐다. 분명한 건 그 길이 도피가 아닌 도모의 길이었다는 사실이다.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은 무엇을 하며 사는지가 고민이고,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06년 망명길에 오른 이상설이 도착한 곳은 북간도의 용정이었다. 당시 용정은 도만강을 건너온 조선인들이 농토를 개척하며 정착한 집단 거주지였다. 지금도 조선족의 본거지라 불리는 곳. 어디서부터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야 할까? 막막하기만 한 용정에서의 여정을 위해 안내자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와, 야, 이거 반갑다. 용정 문화관장을 지낸 그는 서전서숙 설립자 이상설을 존경하는 항일운동 연구자다. 간도 사진첩 통감부 림시폐출소, 이 사진첩에 들어있는 사진이거든. 요 글은 바로 이상설 선생님이 숙장이니까 쓴 거로 지금 직접 목표를 쓰신 거예요. 이 중에 여기 이 짝편에 큰 나무가 들어 있었대. 그 나무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 지금 나무가 남아있지. 꼭 봐야겠네요. 서전서숙 옛터엔 지금도 학교가 있다. 애기들 막 축구. 전교생 900명. 조선족 아이들의 배움터인 실험소학교이다. 100년 전의 서전서숙은 이상설에게 민족 교육의 꿈이었고 독립을 위한 큰 밑그림이었다. 그때 요 뒤에 여기 용정에서 제일 큰 집이었지 그때. 아. 그 집을 사서 서전서숙을 아, 그럼 1906년에 그 집을 직접 사셔서 여기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때 당시에 용정에서 제일 크던 집. 용정 사학교에서는 이곳에다 이상설 정자를 세웠고, 이 나물도 학교의 기념나무로 지정하고 이러면서 그 이상설 선생 서전서숙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이런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나무가 이게 적어도 150이면 될 것 같아. 와, 150이면. 네, 적어도 150이면 될 것 같아. 응하지 않아요. 비즈나무가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마저도 안 남아있었다면 진짜 아쉬울 뻔했는데, 그거라도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덜 아쉬웠던 것 같아. 이쪽이 좋았는데 여긴 더 튼튼해지고. 아, 그래. 저기 또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그게 신진대사란 거다. 서전서숙의 이름을 낳은 서전대야의 너른 들판을 걸어본다. 저물어가는 조구, 짙어져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았던 사람들. 100년 전 이곳을 걸었던 이들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희망은 절망보다 강하다. 다음 날, 가는 빗줄기와 함께 한 여정은 이상설 역사 전람관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정작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옆에 대성중학교 윤동주 전시관만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선석 선생님 기념관이 있었지. 이 통로로 이어진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직 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좀 적어요. 예. 일단 알리지 못한 거죠. 알려주질 않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좀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선서속을 시험으로써 중국 조선도 근대교 근대 지식을 소유한 반일 인재를 양성하는 이 길이가 열린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헤이그 특사를 다녀오신 세 분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상선 선생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듣고 공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용정에 와서는 서전서습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 이 지역의 반일 항일투쟁은 점차 무장투쟁까지로 발전하죠. 하나, 둘, 셋. 여기가 어디예요? 100년 전 악명을 떨쳤던 간도 일본 총영사관. 서전서숙을 탄압했던 간도 파출소의 악행은 간도 일본 총영사관으로 넘어가면서 더욱 잔혹해졌다. 그때 독립은 불가능한 꿈처럼 멀어 보였으리라. 하지만 가능한 것만을 꿈꾼다면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제의 이 영사관은 외교적으로 그거는 그 뭐 외교를 한다 하지만은 실제상에는 이거는 대량이 경찰을 품고 있는 군사기구였고 그다음에 이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를 통과하는 마귀굴이었어. 이래서 여기 침략이 주악이 소굴이지죠. 역사적인 순서대로 싸했어요. 네, 처음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되게 으슬으슬하고 여기까지 간도 파출소에 잡힌 사람들만 2만여 명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독립운동하기 힘들었겠구나. 이것이 지하의 고문실. 지금? 그것을 복원한 겁니다. 복원을 한 거예요? 네, 실제. 그때 그 모양대로 지금 복원이다. 빨간 거에 붙어있네. 지하 고문실이요. 지하 고문실, 예. 너무 소름 끼치는 공포 영화 같았어요. 그냥 영화보다도 더 무서운 곳. 들어갔을 때 계속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돋고 무덤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이사를 배한다는 학교예요. 내가 알고 있던 일본의 만행들은 오히려 진짜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다. 진짜 알지 못하는 게 정말 아직 엄청나게 많구나. 좀 아픈 곳이니까 오래 머물기 싫달까 그런 계속 느낌이 받아가지고 별로 특히 그 지하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 여기서 계속 신문을 유지하고 저들이 이걸 만든 목적은 그 당시 일제가 이곳에서 저지른 역사적인 죄악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평화의 중요성을 사람들을 환기시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설의 서전서숙 역시 일본의 탄압으로 문을 닫았다. 당시 발행된 해조신문은 서전서숙의 폐교를 원통해야 하며 일본인들을 교육의 원수이자 학교를 빼앗은 도적이라고 표현했다. 가족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족들은 국내에 있고 지금 나라가 빼앗긴 상황이고 이제 계속 빼앗겨가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언제 될지 몰랐으니까 일종의 자신의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항일 운동을 하고 이상설 선생님한테 독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느냐고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광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잘하는 일일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을까? 다음에 뭘 해야지? 끊임없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시인 윤동주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용정의 명동촌. 북간도 항일운동의 요람이었던 이곳의 명동학교는 이상설의 서전서숙에 뿌리가 닿아 있다. 이 명동학교는 1917년에 바로 이 모양대로 지었던 거예요. 그 설교도 대로. 딱 그 모양, 그 크기 대로. 이게 지금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 우리 명동학교의 옛 역사들, 그 사진과 실물 등으로 해서 지금 전시하고. 그래서 100년 전 건물을 지금 그대로 볼 수 있는. 아, 그래, 그래. 100년 전의 건물 그대로 지금 다시 지어졌지. 광복을 위한 큰 밑그림이었던 이상설의 민족교육은 서전서숙이라는 씨앗을 통해 명동촌에서 결실을 맺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서전서숙이 문을 닫은 뒤 교사와 학생들이 옮겨가 새롭게 문을 연 것이 명동서숙이었고 규모가 커지면서 명동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명동학교는 1,0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을 배출하며 일본에 대항할 인재들을 길러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상설의 꿈은 창동학교, 정동학교, 신흥강습소로 이어지며 점차 현실이 되어갔다. 한 민족이 마지막 최종에는 문화에서 그 민족의 그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문화의 그 제일 기초가 교육입니다. 바로 이 교육에 서전서숙을 세운 창세가 바로 우리 이상설 선생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근본을, 교육의 뿌리를 심어준 분이에요. 낯선 길은 때로 삶의 길을 바꾸기도 한다. 100년 전의 이상설을 가슴에 담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자꾸만 두고 온 일상의 자리를 비춰보게 되는 건 무슨 까닭일까? 아침 7시, 또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3 학생이다. 실은 독립운동가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6살은 아직 어린 나이일까? 그렇다는 생각도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나의 하루는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이 났다. 내 나이에 이상설 할아버지 역시 공부에 파묻혀 사셨다고 한다. 분명 공부라는 같은 단어인데 나의 공부와 할아버지의 공부가 다른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친구들도 나처럼 공부에 많은 시간을 바친다. 우리의 공부는 경쟁 속에 있고 그 경쟁은 치열하다. 나 역시 그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일까? 정말이지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20대라는 터널을 통과 중이다. 남들과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고 대학에 들어갔고 취업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대학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잡았으니 그런 면에서 나는 운이 좋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뭔가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취업을 하기 전에도 하고 난 후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그 불안은 지금의 20대들에게 놓인 가능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적기 때문일까? 사람들은 길 위에서도 자주 길을 잃는다. 하지만 100년 전에 누군가는 눈앞의 길들을 모두 빼앗긴 상황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길을 내 두 발로 걸어본다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까? 과거 러시아의 해군 기지로 만들어진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 땅인 이곳에서 이상설은 망명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다. 모든 길은 고향으로 향한다는 말이 있다. 100년 전 누군가에게도 저 바다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여기가 어느 거리지? 지금 이거 찾고 있는 거야? 어, 교통리 찾아가. 아. 여기가 맞나? 저기 주소 있다. 저거 포그라니 지나요? 개척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들이 처음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마을이다. 한때는 고려인 거리로 불렸던 곳이건만 지금 이곳에 남은 한인들의 흔적은 없다. 요 두 번째 건물 제가 찍. 처음에는 막막하게 민규랑 무작정 걸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대보니까 그 도로의 경사도 비슷하고 도로는 그대로 남아있고 건물들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하나 빼고 유일하게 본 게 건물의 크기랑 굴뚝이 사각형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1907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이상설은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곧 대한제국이 주권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국 평화회의의 평화는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특사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열강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 밀사가 되었다. 헤이그의 좌절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상설은 항일단체 성명회를 조직해 독립전선의 맨 앞에 나섰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의병 부대들을 통합한 13도의군 창설의 중심이 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엔 아직 100년 전에도 운영했다는 노면 전차, 트램이 다니고 있다. 그 이상설 선생님도 이런 것들 트램을 타셨을까, 그리고 또 이 건물을 보면서 지나가셨을까 그런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건업회 활동 되게 됐잖아.
저런 거. 야, 여기 트림 밑창. 신한촌이 앞에 있으면 그 여기 앞으로 여기 지나가. 언덕에 신한촌 있는 거잖아. 어. 그 앞으로 지나가면 이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등성에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나타났다. 기차가 신한촌을 달렸던 100년 전, 야만의 파도가 거셌다. 이상설은 그 파도와 맞섰다. 더 강력한 항일 투쟁을 위해 대한 광복군 정부도 출범했다. 당시 연해주를 중심으로 3만의 광복군 병력이 확보돼 있었고, 이상설은 번업회 동지들과 함께 대대적인 군자금 마련에 나섰다. 이 모든 일들이 추진된 무대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이었다. 독립운동사에서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가 탄생한 신한촌. 여기 찾아가면 되는 거지, 이제? 여기요? 신한촌 입구, 하바로스노브스크 거리. 응. 여기 따라서 가면 여기다. 하지만 지금 신한촌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은 기념탑이 유일하다. 들어서자마자 세 개의 탑이 있고 꽃을 넣는 곳이 있었는데 그 꽃이 한가득 있는데 다 싱싱한 꽃이었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그만큼 여기를 많이 찾아오고 있구나. 잊지 않고 아직까지 흔적은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100년 전 신한촌의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탑. 고국에서 찾아오는 발길들이 이어져 신한촌의 영령들이 외롭지 않으시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디서 오셨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이상설 선생님이 이쪽에서 살면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네. 이곳에 이 하바로스카 거리에 인민학교가 있었어요. 네, 인민학교도 세우고 권학회에서도 활동하시고 아주 할아버지 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만 명도 인구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부터 학생들까지 애국가를 알았어요. 그거 바로 할아버지께서, 고할아버지께서 강의하시면서 학교에서 꼭 아기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애국가를 부르게 했거든요. 이상설 선생님이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독립운동의 이데올로기 리더시거든요. 최재형 선생님이 권업회 쪽에서 그 좀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권업회가 왜 중요했는가 하면 그 건너편 블라디보스토크에만 있는 거 아니라 지사들이 많았어요. 도시마다. 우소리스크, 스파스크, 하바롭스크. 그래서 그 건너편 회원들이 2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소리스크의 최재형 선생님이 체포되기 전에 집이 있어요. 신한촌의 흔적은 세월의 파도에 씻겨갔다. 하지만 치열했던 반짝임들은 남아 역사가 된다. 네, 여기 신한촌이 바로 위잖아. 뒤에 보이는 곳. 아, 그러면은 이상설 선생님도 여기 오셨겠네. 그럼 이 생각 하셨을까? 우리나라 동해랑 이어져 있다고. 그렇지 않을까? 여기 거의 갇히신 상태였잖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 여기 오니까 누가 제일 생각나? 할머니지. 할머니? 그것 봐, 가족이 먼저 생각나잖아. 이상설 선생님도 뭔가 막 후회되고 이런 거 계속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좀 더 잘해줄걸. 그때 딸이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안아줄걸. 누군가는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한 이야기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다시 보면 그것은 일어서고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선 희망의 이야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실패했을지라도 끝내 지지 않았던 사람. 매번 다시 일어나 새 길을 열었던 그의 이야기가 파도처럼 밀려와 말을 걸어왔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동쪽 종착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역. 와, 야, 저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써 있는 건가? 보여? 저기 모스크바. 100년 전의 모습을 간직한 고풍스러운 건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아, 발틱? 그런가 보다. 발틱? 헤이그 특사였던 이상설 역시 이곳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실었다. 누구나 저마다의 이유로 기차를 탄다. 단지 떠나기 위해, 독립을 위해, 혹은 원치 않는 강제 이주로. 그 여정이 어떤 것이든 오롯이 그 길을 감당해냈다면 누구나 삶의 영웅이 아닐까. 100년 전 이상설의 시간에 이 열차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 그들이 찾아낸 희망의 불빛은 무엇이었을까? 바람의 땅, 연해주의 우수리스크. 많은 애국지사들이 머물렀던 이곳에서 이상설은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고려인 3세가 대부분인 한인들에게 이상설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 В связи с столетием у нас здесь памятник стоит возле этой реки Раздольной. Да. Вы там были? 수입은 예. 유업이 아직 안 갔어요. 이제 갈 거예요. 우리 노인들 조직 한 400명인데 해마다 8월 달에 기념이면 그 가서 꼬치도 가지고 쓰리. 우리는 알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 그 사람 얘기했어요. 제일 뭐라 하는가 하면 제일 큰 사람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일본 사람들 거기서 조선을 조선에서 후치되겠단 말에 네.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국말 좀 잘 못하는데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 봤어? 이상설. 자. 사진으로 본 러시아 한인의 항일 독립운동. 우리 여기 100년 전 이상설의 이름은 아직도 고려인들의 가슴 속에 큰 사람으로 살아있다. 아리랑이란 노래가 그러하듯이 그의 이름 역시 잊히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 것이다. 이상설과 권어패를 함께했던 최재형의 집. 러시아 내 최대 의병 조직인 동의회를 이끌었던 최재형은 헤이그 특사였던 이상설, 이휘종 등과 함께 연해주 항일운동의 구심점이었다. вот. Этот дом, в этом доме Петр Семенович жил в 1919 году. Вот, приехал сюда. Вот. Я, да, вот здесь он жил, вместе с семьей здесь жил, вот, вот. И отсюда его, это последне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где он здесь жил. Вообще, вот, отсюда его взяли японцы.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러시아의 재력가가 되고 광복을 위한 싸움에 모든 것을 걸었던 최재형은 일제가 저지른 4월 참변의 총성 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동지 이상설이 눈을 감고 3년 뒤의 일이었다. Я Цой Валентин Валентинович, внук Чужефина, Цой Петра Семеновича. Это сын третьего сына Чужефина, Валентина. Вот. То есть я третий, прямой потомок вообще по мужской линии. Ага, Матичка Христа.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자기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만난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굳건할 수 있는 신념이나 희망을 갖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100년 전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Тогда вообще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война переселилась,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переселилось в Российское Приморье. Вот. И здесь были ряд замечательн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ак Ли Сан Соль, Ли Бе Джон, Хон Бом До. Вот. И вот Петр Семенович вместе с ними организовал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100년 전에 그들이라고 해서 독립을 향한 길이 환히 보였던 것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품었던 희망, 그 자체가 출구가 되고 길이 되지 않았을까? Я хотел бы сказать вам, дорогие зрители, что чтобы вы знали и помнили о тех героях, которые положили свою жизнь, сложили свои головы за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Это те люди, те геро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мы сегодня есть, мы существуем вообще. 햇빛에 드러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했다. 바람의 땅, 광야의 길엔 아직 햇빛도 달빛도 아닌 무수한 바람이 떠돈다. 100년 전 이상설의 길을 따라 걸었던 여정. 두봅스코의 마을에서 만난 시골길의 풍경은 어쩐지 정겨웠다. 오래 알고 지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가벼워진 발걸음. 이상설의 외손녀인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Я Алла Ким. Я внучка Хамбомда. Родилась в Кызылорде в 42-м году, 1942 год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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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데서 오미.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Но он не расставал с этими фотографиями, ну, с этими. Памятно, у него было вот это кавай. Вот он это, и когда он умер, забрала моя бабушка. А потом бабушка маме, мама сестре, сестра мне. Не ханзаринги, нар инги анку. Кринкана. Тораганинде не это, омай тройкана. 내 거기서 자더라. 이래. 그러니까 나 헌범도 돌아갔지. 내 한 살이. 이 내 어머니, 네. 이 내 아버지 헌범도 못 했지. 그냥. 헌범도 어디에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이래 있으면 그냥 거기서 말 오지. 헌범도 저기 일본 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가면 걔 일본 오무 봐서 헌범도는 없지. 그래서 일본들은 그랬죠. 나는 헌범도, 너는 헌범도. 독립군의 영웅이었던 홍범도는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 이전에 13도위군과 권어패를 함께한 이상설의 오랜 동지였다. 이게 그 꿈이에요? 이 헌범도 잽을 손으로 이거 싹 했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손으로 이게 이 원본 사진이 이거예요. 사진 뒷면엔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모가 남아 있다. 여기 안에 있던 총은 어디 있어요? 모르죠. 아, 그 어디? 손때 묻은 총집과 달아진 헝겊 주머니 하나가 홍범도가 남긴 유품의 전부다. 저희 이성조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유품을 다 태워버리셔서 저희는 보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이렇게 유품도 있어서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Сожгли, но они на весах, они сильно нас напоминают. Поэтому я, самое главное, душа, чтобы душе была дедовой душа. Поэтому и не надо вот это. Я уверена, что они достойно будут памяти сохранять своего деда. Достойно, мысленно, душой, телом, всем. 100년을 사이에 둔 만남이다. 하지만 마치 외할머니 댁이라도 온 듯 마음이 푸근해진다. 밤에라도 번쩍번쩍하고. 오랜 시간의 저편에서 이상설과 홍범도 또한 이런 밥상을 함께한 적이 있지 않을까. 여행의 길 위에서는 만남의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헤어짐의 순간도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 죄송스러운데요. 뭔가 알면 알수록 역사의식 없이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했던 걸 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서 뭔가 죄송해요. 그냥 눈앞의 이익이나 내 지금 당장의 불편함만 생각하고 난 되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그 생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날 보고 뭔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번 여행 내내 느낀 게 그거였어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 역사는 강물의 걸음걸이로 흐른다. 때로는 숨을 죽이고 때로는 소용돌이치면서 도도하고 유장한 물결을 이루어 끝내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 가는 것. 100년 전 이상설의 유해 역시 바다를 향해 가는 이 강물에 뿌려졌다. 슬픈 강이라 불리는 수입은 강물 위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 떠나야만 했던 사람. 이제 그에게 닿았다. 동지들이 기필곡, 조국 광복 이뤄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로 광복을 보고 가시길 원했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걸 못 보고 가시니까 좀 많이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그분은 대단한데 나는 너무 우주의 하나의 먼지 같아서 부끄러웠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분이 저의 외고조 할아버지셔서 자랑스러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언젠가 다시 이 길을 걸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해도 이상설에게 가는 길은 언제나 우리 곁에 열려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삶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항상 우리 안에 길이 되어줄 것이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절대로 헤이그 특사를 실패해서 끝난 게 아니다.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어쩌면 독립의 기반을 갖추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선구자셨고 앞에 이렇게 계속 이끌어 나가셨던 분이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아직도 역사의식, 민족의식 이런 걸 어떻게 정확하게 살아가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지는. 근데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 이런 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뿌리를 가지고 뿌리를 튼튼히 하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알게 됐어요. 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찾은 이상설의 고향. 모든 길은 고향으로 향한다고 했다. 어쩌면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100년 전에 그 역시 먼 길을 떠났으리라. 아프고 아름다웠던 이상설의 길. 길이 끝난 곳에서 스스로 길이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속에 있다. 동지들은 합심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광복을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외로운 혼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남김없이 불태우고 그 재마저 바다에 뿌리라.